이번에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박나래 왜 신봉선 아 왜 이 두 분 너 그럼 이제 나 정치 얘기 안 하고 이제 일반 연예인들 그걸로 가자 그럼 컨셉을 다 할 건데 어. 이 두 분 어. 중에 누가 어. 더 남자 보기 없어요? 아 진짜 궁금해서 그래. 신봉선 나이는 알았고 거기 박나래는? 박나래 이분이 팔자가 똑같나 이 두 분이? 85년생이에요. 동갑내기야? 아니죠. 85년생. 아 85년생. 소띠. 박나래가 훨씬 좋지? 훨씬 좋아요 남자곡이? 이유는 그 친구의 뭐 타고난 사주는 자세히 모르지만 걔한텐 그 이 공들인다는 거 있어요. 그 네. 공줄이 느껴져. 공줄이 그러니까 공들인다는 거 공줄 신줄 뭐 이렇게 해서 느껴진다는 거는 나름대로 어디서 빌고 사는 것 같아. 공을 나름대로 드리고 사는 것 같다고. 아 박나래 씨가? 그래서 그런지 그 공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거든. 그거에 비하면 신봉선이라는 친구는 그런 공줄은 전혀 안 느껴지지 않거든.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을 다른 쪽으로 아마 갖고 있을 거야. 카톨릭이나 크리스찬이나 이런 쪽에. 근데 박나래 같은 친구는 신줄, 공줄이 느껴지는 거 보면은 많이 그 친구가 정성을 들이고 사는 것 같아. 아마 그래서 그런 이런 지금 뭐야 공들이는 측면으로 따져서 본다면은 박나래가 별로 낫겠지. 그리고 박나래 그 친구도 이슈가 많이 되고 막 이렇게 화두가 된 적이 뭐 몇 번 있었잖아. 근데도 그냥 잘 넘어가면서 지금도 활동하는데 뭐 변함없이 잘 하고 있잖아.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그 공줄이 굉장히 커서인 것 같아.